그 고공농성이라는 거는요,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으러 올라간 거예요, 사실은. 프레이르에서는 비가 오면은 그냥 절망하게 돼요. 이 비의 끝이 어딜까? 이게 태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흐르거든요. 벽으로 불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와요. 그럼 이제 이불을 들죠. 이불 들고 발도 안에서도 발이 다 젖고 머리도 다